동물들이 옥수수 사료를 먹기 전, 그래서 오메가6 지방산이 문제가 되기 전,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는 건 괜찮았을까요? 우리는 평생 육류와 유제품 등 동물성 지방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러 몽골로 갔습니다.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벌어집니다. 껍질의 바로 아랫부분, 두꺼운 지방층을 슥슥 잘라내더니 나눠서 먹습니다. 우리는 고기의 저 부분은 비계라고 부르지요. 그 비계를 서로 먹겠다고 야단입니다. 골고루 먹지도 않고 1년 365일 동물성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합니다. 오메가3가 많은 생선 없으니 못 먹습니다. 그런데 이들 몽골 유목민들은 건강할까요? 우리는 울란바토르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를 초청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족 4명의 성인 남녀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. 우리는 이 가족 중 30세 이상인 성인 4명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예정입니다. 피검사와 소변검사로 알아낼 수 있는 한 말이죠. 자,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? 고지혈증, 당뇨, 콜레스테롤 등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. 자, 되게 들고무스만 히테게 어떤 배알들 어떤 이때 우스름다 이지가 말리하 마흑 이드딕 아 빌레기슨 어떤 바로니 흐무스이 흐식 되게지 어떤 소츠니 하투르 다르 택스 힌트 그슨 우친 돌트근 어 사르츠고 가이고 베드 야가드글 인만 어떤 테르 흐무스 테르구토 우드르 이임 하올 이케 수르 어떤 아르고 히르츠테 우치라스 아 데르 니드자가 말은 오레 에콜로긴 세브 어떤 우스름 되게지 우치라스 тэр хүмүүс эдсэн тэр малын хамхыг идчихэж байгаа учраас энэ бол тэр хүмүүсийг бас эрүүл багтна.